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애청자분들께. 청취자분들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헬마우스의 마우스가 쥐입니까? 아니죠. 입입니다. 예, 결길이는 이제 주댕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네. 하여튼간, 예, 조심해서. 아, 네네. 예, 좋습니다. 우리 그 헬마우스 첫 인사 잘해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첫 번째 소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가 이제 국회에서 연말 동안에 채택이 안 됐고요. 네. 문 대통령이 연말에 국회로 재성부 요청을 보냈는데 이때 이제 기한을 1일, 그러니까 어제까지로 잡아서 보냈습니다. 원래는 이제 10일 이내로 할 수 있는데 이틀만 딱 잡아서 보냈으니까 그만큼 빠르게 좀 임명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바로 임명할 거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기류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낙마 이후에 이제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법무부 장관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 이러면서 빨리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라고 했지만 결국 안 됐고. 네. 그래서 오늘 정도에 빠르면 네. 임명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추미애 후보자가 뭐 임명이 된다고 치고 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전에도 검찰 인사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라고 이제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게 조금 유력하고요.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제부터는 정무의 시간이다. 네. 수사의 시간이 지나고 정무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 윤석열 총장은 뭐 아시는 대로 초인류 특수통 출신이고요. 네. 수사에 있어서는 이제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그 검찰 검사 중에 한 명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검찰 총장 자리는 수사 지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무적 역할이 이제 다른 한 축이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윤 총장이 이제 정무적으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기에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연말 동안에 공수처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별다른 실리를 챙기지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오히려 검찰이 자꾸 이제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윤 총장이 이제 격노했다라는 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면서 아니 국회에서 법 만드는데 왜 검찰총장이 격노를 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반면에 추미애 후보자는 정무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역구 5선 출신에다가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낸 베테랑 정치인 출신이고요. 기존에 이제 윤 총장이 상대해왔던 박상기 장관이나 이제 뭐 조국 장관이나 둘 다 교수 출신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비하면은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장관을 만나게 된 건데 인사개혁을 비롯해서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지금까지는 검찰에 밀어붙여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슬슬 공수교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처음에 임명될 때는 국회가 하는 그거에 맞춰서 그 뜻에 따라서 검찰개혁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를 했다가 네. 그다음부터 슬슬 뭐 격노했다 분노했다 대노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아니 뭔가 좀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노하는 거에서 이제 다음 단계 뭐 남았냐 극대노밖에 안 남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추미애 그 장관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 이런 게 참 관심을 끄는데 그걸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년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년사가 공개된 걸 보니까 입장이 상당히 강경한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엄정 대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선택을 왜곡한다라는 표현을 딱 보니까 이게 뭘까요? 이게 울산시장 선거에 이제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그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고요. 그런데 정작 그 핵심적 인물인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그렇죠. 예. 뭐 법원에서는 공소시효나 범죄 성격이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이제 수사 진행을 고려했을 때, 구속사유 필요성,
서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검찰로서는 상당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러면 이제 청와대로 수사를 직접 확대하는데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조국 전 장관도 현재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그러면 검찰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양쪽 그 손의 떡이 다 조금 쉽지 않아질 수도 있는 그림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공수교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영장을 기각시킨 그 판사님이 명재건 부장판사잖아요. 네. 이분이 검찰 출신이어서 사실은 좀 검찰 쪽에서 기대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그 기대와 어긋나는 결과가 나와서 좀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뭐 납득할 수 없다. 영장 재청구를 생각해 보겠다. 이런 네, 얘기를 그렇더라고요.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또 검찰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그 이건 하명 수사라는 전제 하에 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파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송병기 부시장의 영장이 기각되니까 이제 공무원들 쪽으로 턴을 하겠다라는 얘기로 비치기도 하네요. 뭐 턴을 한다기보다는 원래 그쪽으로 방향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이번도 좀 빨리빨리 잘해보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네. 들렸는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 좀 정말 궁금합니다. 네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북한 뉴스를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 이제 김정인 국무위원장의 그 신년사가 안 나왔는데 네, 맞아요. 대신에 그 나흘 동안 진행됐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나왔는데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제 새로운 길의 윤곽이 드러났다. 네. 이런 평가고요. 특히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보게 될 것이라든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 이런 이제 강조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1년 8개월 만에 경제 건설 집중이라는 노선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가능성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비핵화 약속 같은 거 못 하겠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우리가 궁금했던 게 나흘이나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했기 네. 때문에 네. 엄청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거다 봤는데 뭐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도 없고 네. 사실은 좀 신년사가 안 나와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약간 톤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신년사를 통해서 밝혔다면 아무래도 좀 더 강경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제 나흘 동안 회의를 하면서 3일 동안은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이 굉장히 좀 딱딱하고 네. 굳어 있고 이제 결연하고 이런 표정이었는데 어제 나오는 걸 보니까 약간 좀 풀린 얼굴이더라고요. 뭔가 좀 개운해졌다. 자기들끼리 뭔가 좀 더 명확하게 결정을 한 것 같다. 이제 이런 분위기였는데 네. 일단은 미국이랑 대화를 끊겠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화 가능성은 협상의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려 있다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더 강경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정면 돌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했고 전략무기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거론이 됐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잘 안 풀릴 경우를 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방향을 잡아놓은 거 아니냐. 다만 여전히 ICBM 뭐 새로운 ICBM 발사와 같이 좀 더 나가는 거 레드라인을 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원을 끊으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선을 안 넘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뭐 핵 경제 병진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빨리 좀 우리 쪽하고 뭘 해보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 미국이나 예. 이런 쪽으로 좀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사라진 겁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지난해에 그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네. 남한의 어떤 그 중재 역할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접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로서는 일단은 북미 협상이 풀리지 않는 한은 네. 남북 관계도 이제 진전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관측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쪽의 중재론, 역할론 어떤 게 있을지 대통령도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번째 소식이 뭡니까? 조금 재밌는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우리로서는 재밌게 관전할 수 있고 일본 입장에서는 전혀 유쾌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소식입니다. 이제 네. 그 카를로스 곤 전 니산 회장의 대탈주 이야기인데요. 니산 르노 회장. 예, 니산 르노의 그 얼라이언스의 그 회장을 지냈었죠. 네. 배임 혐의로 지난해 일본 검찰에 전격 체포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제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는데,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나는 레바논에 있다. 라고 깜짝 설명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이 사람 되게 특이한 게, 한 번 체포됐죠. 그 다음에 예.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죠. 그러다 다음 날 다시 체포됐죠. 예, 다시 또 체포됐죠. 예. 그러다가 또 보석금을 냈죠. 그래서 예. 보석금이 한 1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돈 많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자기네 집에서 가택연금 비슷하게 네. 이제 있었었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날 파티를 열더니만, 뿅! 악기 케이스, 예. 악기 케이스에 몸을 숨겼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50억의 보석금은 일단 날아가게 생겼고요. 그렇죠. 날아가야 되겠죠. 그 정도는 이제 뭐 기꺼이 내시겠다는 이런 입장인 걸로 볼 수 있고. 말씀하신 부인이 것처럼 한 것 같아요. 캐롤이라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보석금을 두 번이나 낼 정도로 그런데 다시 이제 한번 재구속이 될 정도로 일본 검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경하게 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곤 전 회장의 아내가 프랑스로 갔다가 이 비밀 작전을 지휘를 했다. 그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음악 단원으로 가장한 민간 경비 회사 사람들이 이제 회장 곤 회장의 집에 들어갔고 파티를 한다면서 네. 그런 뒤에 곤 회장을 악기 상자 아마도 이제 그 콘트라베이스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굉장히 네. 크니까요. 거기에 이제 숨기고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에 한 3일 정도 밖에 있다가 다시 이제 나무 상자에 그 숨겨가지고 개인용 비행기 자가용 비행기에 태워서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출국했다. 이런 그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빈틈을 좀 이용한 겁니다. 자가용 비행기 같은 경우는 수화물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네. 기장이 판단하면은 그냥 출국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숨겨서 간 것 같고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이제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바논은 워낙에 이제 곤 회장을 그 고향 나가서 성공한 사람으로 성공한 기업가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겨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완전히 닥쳤던 개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레바논 국적도 있고 프랑스 국적도 있고 국적이 세 개이기 때문에 네, 태어나긴 또 브라질에서 태어났고요. 그렇죠. 예, 네. 여권이나 신분증도 보다 변호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여튼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해서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